국제약품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약 사거나 할때 보면은 국제약품에서 만든 거꽤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뭐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떤 이슈 보고 가지고 오신 건가요? 일단 국제약품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치료제 때문이에요. 당뇨병 치료제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헬릭 스미스가 조금 악재가 소멸이 됐을 때, 네. 상승세가 나올 때, 그리고 HLB도 조금 상승세가 나올 때,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 국제약품은 한 번도 이제 슈팅이나 이런 자리 없이 지금 좀 조정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국제약품이 당뇨병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내에서 이제 전자담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요. 그렇죠. 보통 담배 흡연자들이 연초를 태우다가 전자담배를 찾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에요. 그렇죠. 덜 몸에 나쁠 네, 것이다라는. 그렇죠. 근데 이 전자담배도 몸에 나쁘다라는 게 그렇죠.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. 건강을 위해서는. 근데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네. 금연 치료제를 이제 유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 번쯤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이제 실적이 안정적이지는 못해요. 네.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성상. 그쵸. 왜냐하면 임상을 할 때는 또 돈이 크게 들어가고, 맞아요. 한동안 또잘 벌다가 또 임상할 때또 크게 들어가고. 그래서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안구건조증 치료제,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임상 3상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데, 네. 이런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이 이슈가 또 한번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 이 이슈에 따른 급등세 또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차트를 보면, 이 주가 자체가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가 크게 조정이 끝나고 올라올 때 사실상 뭐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. 이 정도는 정상적인 주가 범위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4,45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 좀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. 지금도 되겠네요, 그러면. 그렇죠.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5,000원. 왜냐면 이 목표가 5,000원은 과거에 이제 이슈가 나오는 자리에서 한 번씩 슈팅이 나왔던 그 자리예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이 5,000원을 돌파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고,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은 또 조정이잖아요. 네. 조정이기 때문에 이 5,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지만 이 위로는 그 다음 흐름을 좀 챙겨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손절가로는요, 이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4,200원, 4,000원 정도, 네. 4,200원에서 4,000원 정도, 여기서 지지를 하지 못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.